이보벨. 아, 재밌어. 소주 나오면 집기. 이거 엔트로피 하나 나오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울산 왕주봉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어서오세요. 으아, 킬각 멸시. 보스 슬라임이면 기사 들고 가야겠네. 진화 기사. 산막 이후. 소주. 약화. 화장. 발화. 전에 외국인 한 명이 발화 걸으니까 뉴비냐고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아, 발바 거르네, 허접색. 약분 킬가 나오지, 이거. 어, 비행기 나왔다. 미쳤다. 난타가 몸박보다 낫겠지. 진화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불막 이후의 햄버거를 도대체 누가 먹냐. 햄버거 먹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냐고. 과연 누구의 TTS인가? 감시병. 감시병. 장화. 아이언클레드가 장화 왜 쓰냐. 장화 vs 진화. 들려보내기. 대학살 강화된 거 너무 좋다. 아니, 대학 울컥.
대학. 대학가. 생각보다 포션 벨트가 가득 차거나 그러진 않네. 한계 돌파. 야, 나 한돌 겁나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거 어떻게 알고 한계 돌파가 나오지? 개 쓰레기 카드. 아이님들, 방어도는 한 장에 80 오르는데 힘은 꼴랑 4 오르는데 참호랑 한계 돌파랑 같은. 아, 물론 힘은 이제 배율 카드 있지. 대검이라든가 북할이라든가 그러네. 기사회생도 방어도 배율 카드 아니야? 개쓰레기 카드. 제일 열받는 건 발화보다 한계 돌파가 먼저 나오는 거지. 답이 없다 진짜. 한계 돌파. 화형 들고 가야 애들 쉽게 잡겠네. 소주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저열 먹고 상자 걸으자. 엘리트 잡아야지 이제. 하나, 둘, 셋. 재수 없는 고구마 수색 겁나 세네. 정제되는 혼돈 난관 극복. 글리멀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배고파. 밥 먹은지 오래됐네. 10시쯤에 먹었지. 끝나고 맥주나 하나 깔까? 전투장비. 아 여비상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맥주 한 캔이면 꽐라가 아니죠 선생님.
지났었지. 24시간 가게 문을 연다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새벽 3시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보인다 보여. 어, 지금 3시인가? 난타는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겠지. 빨리 제 방어도 올릴 건덕스 챙기고. 그러네, 3시가 아니네. 어? 지금 3시가 아닌데. 아까 켈리 꿀맛 보고 나니까 켈리가 갖고 싶다. 아이힐 달달하네.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난 살고 쟨 죽게 되지만. 상부 상주. 상자는 병법서가 있었군요. 버거접은 로데리아. 엘릭서 참호. 참호다 참호. 참호 호호. 버거를 접고 안 접고 떠나서 햄버거가 아니더만. 난관 회생이면은 참호까지는 필요 없겠다. 어퍼 넣고 기사 난기. 난디하고 흡혈로 비세우고 가면 되겠다. 치즈스틱 전문점으로 갔어도 재밌었겠다. 진정한 끈기. 난기 갈 거면은 진끈은 별 필요 없을 텐데. 근데 강화돼서 나왔네. 치즈스틱 전문점으로 가서도 재밌긴 재밌었겠다.
장사점은 롯데리아. 흘려보내기를 두 개를 할까? 아니 뭐 버거집에서 버거 빼고 다 잘한데. 전에 누구는 또 롯데리아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가성비라고. 난관 회생 쓰더라도 흘려보내기가 뭐. 어? 이거 난관 하나 더 하고 도마뱀 꼬리 싸가야겠다. 소금? 그래 독고 같은 쫄보 픽을 할 순 없지. 이제 기사회생 기사회생이 메인딜이다. 이 집 간이 짭짤하네. 감각 언제 나오냐. 어? 절힘? 근데 절힘보다 불풍기가 훨씬 센데. 이제 절힘 함물 같지. 절힘 왜 이렇게 쓰레기 되냐. 불풍기가 너무 좋아졌어. 아, 포식 하나 들고 갈까? 체력이 너무 낮네. 이번에도 없다. 소주. 이거 난기 덱인데 선의 코어에도 될 거 같고. 이대 이런 덱 되게 오랜만이네. 예전엔 이런 때 이런 덱 많이 했었던 거 같은데. 최근에는 거의 흘내만 썼던 것 같네요. 근데 흘려보내기가 너무 좋아. 난기가 좋은 조합인데 둘 다 특별이라 가지고 맞추기에는 흘내가 훨씬 쉬워서. 아예 멍챙이님 반갑습니다. 쫑. 포식 소금 쳐. 엘리트 네 마리 길 가서 그냥 다 잡자. 한돌 극혐. 한돌만 보면 화가 난다.
이규준. 한화 한계 돌파 보면 화난다. 이거 기사 한 장으로는 좀 빡세네. 감각 어둠의 폭 이런 애들 나와야 된다. 지금 딜할 게 없네. 몸박이라도 나오든가. 발화 하나 더 할까? 포식 강화했어도 체력 많이 올렸겠다. 안 할 거지만 여기서 먹을 거 없지. 전천도 그닥. 신성? 신성 먹을만 하겠는데. 없다. 위협하네. 딜 모으지란 거다. 아니 왜 맨날 드라이버가 모자라지? 디스크 공간이 부족합니다. 켈리 윈도우 애들이 뭐 이상한 거 집어넣나? 흘려보내기. 전에 노베나 디아블로스 녹화해놓은 게 하드 다 먹은 거 같은데. 윈도우 업데이트 뭐 보안 관련됐다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잠깐만. 화형 이색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백딜 넣는 전마가 잘못한 거 아닐까? 아이고 흡혈. 아이 포션 이렇게 많은데 다 쓰는 것도 참 선탑이 보통의 위기가 아니다. 얻어맞고 있던 디펙트가 잘못한. 발화 두 개 넣은 게 좀 잘못했나? 아니 무감각 언제 넣냐? 무감각이 없으니까 좀 딸리네. 과일 주스. 아이언클레드가 이 정도면 아까 포션 뺀 것도 아쉽다. 아까 민저 포션이랑 인공물이랑 연계해가지고 심장 잡을 때 썼으면 좋았을 텐데. 개발린다. 절심. 이렇게 보면 확실히 난관 우승보다는 흘려보내기가 나은가.
아니 근데 여기 무감만 있었으면은 선탑 다 부수는 건데. 힘 포션, 감시병. 아까부터 스네코가 왜 이러냐. 스네코 그는 신이야. 어? 씨. 또션 벨트 사신. 아 그러고 보니까 엔트로피 한 번도 안 나왔네. 엔트로피가 나와줘야 개꿀가 아닌가. 기대값은 3인데 왜 자꾸 5, 6이 나오냐. 주사위 게임 슬더스. 이제 난관 다 털렸다. 3박 보스 이후인가? 이후였나? 이전이었나? 이후구나.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은 줄 알았네. 또노 데카는 계속 상태 이상 넣어줄 거니까 더 편하겠죠?
장장 넣어주는 방석 듀오. 시간 포식사는 시간 먹으면 먹게 되지. 배부르나? 나이 먹은. 무감각 없으니까 덱 진짜 약하네. 이거 향로는 보고 가야겠는데. 포식 하나로 체력 30 정도 세우긴 했는데, 이거 결국에 무감각 없으면은 뭐 또 안 되겠는데. 한계 돌파를 들고 왔어야 했나? 답은 한계 돌파였단 말인가? 아, 이제 소주 추가해야 되지. 그러면은 포션도 못 사겠네. 이건 진짜 한계 돌파 가격이었겠다. 어찌 알았겠는가. 한계 돌파가 우리의 희망이었다니. 미친 소리. 향로색 꼽네. 가도 올려 힐하게.
향로 3 또는 4까지 올리고 가야겠죠. 4스택이 낫겠다. 향로는 아주 쪽쪽 빨아먹어주마. 어퍼컷 들고 가야지. 아, 전투 장비를 챙겨오는 게 나을까? 이거 어디다 쓰냐 이제. 늦게 썼어. 느려. 핸디캡. 10바퀴 알약도 있네. 기사생 저렇게 덱 맨 끝에 있으면 안 되지. 와, 두 바퀴 돌릴 때까지 기사생 안 나온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드로우 쓰레기 같네. 진화를 쓰고 나서 드로우 포션을 먹자. 알약. 강타 들고 있어야 되나? 기사회생이 더 삥삥 돌아야 되는데 어쩌다 저렇게 덱 밑에 처박혀가지고 일을 안하냐.
덱파워드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덱파워인데. 스네코 왜 갑자기 이렇게 착해졌음? 아니 이렇게 쉽게 이길 거를. 아니 드로우 똥방 게임 아까랑 왜 이렇게 온도차가 크냐? 드로우 방 게임 심장 허접해. 무감각 하나 나왔으면은 이지했을 텐데. 완넘 포션 벨트 비행기 나온 것도 좋았네.